배와우스 한가운데서 환상적인 풍광을 뽐내는 파라이사 언덕. 점점 두 남자와 가까워진다. 내가 술을 원하고 나 또한 술을... 아까의 패배가 석연찮았던 우석. 급히 술을 주지러 한 시조 대결을 제안하는데. 미인 또한 옆에 있으니 옥황상제 부럽지 않아. 이야, 그렇군이. 마지막 표절에 보자. 주모, 오늘 술값은 왜상이오? 눈치, 코치, 재치 다 합쳐 백단인 큰 수가 칠소냐? 멋지게 한수 화답하고. 날씨야, 네가 앞만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본지. 최고다 최고. 진짜 술이라면 빠질 수 없다. 우성의 뒤받아치기 한판. 나는 술을 원하지 않았다. 술이 나를 불렀어. 와, 술에 대한 말은 구구절절이네. 왜 이래 잘 나오노? 아, 평상시에 그렇게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해줘. 술에 대해서만큼은 글쎄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얼굴이 발그레해진 건 웬일인지 우성이다. 페어우스에서 배를 타면 파라이사원에 도착하기 전 섬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데, 파라이사원에는 힌두교의 첫 번째 신인 시바신과 관련된 전설이 있단다. 시바신이 거지로 변장한 뒤 이 마을로 와 음식을 구걸했지만 모두가 그를 외면했는데, 가난한 노부부가 음식을 대접했고 시바신은 이 노부부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고. 다녀봐. 그 말을 듣고 서둘러 산에 오른 노부부는 자신들이 살던 마을이 물에 잠겨 흔적도 없어진 것을 보고 그가 시바신임을 알고 호수 가운데 섬에 사원을 세웠단다. 네팔에선 이 파라이 사원을 혼인의 사원이라고도 부른다는데, 시바신의 부인 화신을 모시고 있는 이 사원에 닭이나 어리, 양 등을 공양한 후 사원을 한 바퀴 돌면 자신의 연인과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란다. 네팔 왕실 사람들까지 이곳에 와서 혼인 서약을 한다고 하는데, 두 남자도 얼른 좋은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힌두 사원의 법도에 따라 맨발 차림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오는 참이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엔 사원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종을 하나씩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단다. 좌충우돌 두 남자의 고요한 환상의 섬 파라이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다. 자전거를 타고 페어하우스 주변을 둘러보기로 한 두 남자. 일단 자전거를 빌리러 갔는데 대여료는 2시간에 50루피, 우리 돈으로 750원 꼴이란다. 우성이 흥정을 하는 사이 냉큼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고른 근수. 형아, 난 이걸로 할게. 그래, 형은 기장이 기니까 좀 긴 걸로 해라. 부산. 오케이. 부산에 그 기장이 있는데 말이야. 이젠 근수를 능가하는 우성의 씽뚱 유머와 함께 자전거 타고 포카라 일주 출발. 포카라는 페와우스의 댐 쪽인 댐사이드와 호수 근처의 레이크사이드로 나뉜다는데, 두 남자 자전거를 타고 댐사이드까지 나가보기로 했다. 자전거 하나 딱 빌려가지고 왼쪽을 돌아다니게도 잘 됐다. 네팔에 온 뒤로 처음 갖는 여유에 두 남자 완전 신났다. 이런 건 달려줘야지. 이렇게 페달을 밟으며 신나게 달리던 근수, 우성보다 앞서 나갔는데 얼마나 왔을까. 그런데 근수는 도통 보이질 않는다. 너무 까불다가 엉덩이에 불이 난 근수. 아니, 나는 왜 이래. 군대기가 자꾸 아픈 거지. 앉을 수도 서서 갈 수도 없는 신세. 이걸 어쩌면 좋지. 이러다가 불난 엉덩이에 파란도 잠시 쓰여줄 겸 두 남자 티벳 난민촌으로 들어서는데, 포카라는 과거에 티벳과 인도 사이에서 교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기에 1959년 중국이 티벳을 침공하자 티벳 난민들은 자연스레 포카라로 피난을 오게 됐다고 한다.
덕분에 여기는 여러 개의 티벳 난민촌이 있다고 하는데 갈 때는 우리가 나와. 카트만두의 난민들처럼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팔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 포카라로 피난을 왔을 때는 먹고 살 일도 머물 것도 막막하기만 해 비오는 날이면 천막을 치고 잠을 자야 할 만큼 비참한 생활을 했었단다. 티벳 남자들의 우정 축구를 보자 두 남자 또 군대 생각이 나는 모양이다. 군대에서 수중 축구. 수중 축구. 전투 체육 아니야? 전투 체육. 마음대로 동이 가지도 않잖아. 물 위에 둥둥 떠가 뻥 차고 옆에 갑자기 나고. 그때 열기가 지금 막 내 몸에서 용서 쉬는다.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아랑곳 않고 두 남자가 찾아간 것은 바로 데비스 폭포. 와. 네팔에서는 버탈 차고라고 부른다는데 호수에서 흘러온 강물이 대지로 빨려들었다가 암벽의 큰 구멍에서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비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1961년 발견된 데비스 폭포는 지하수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데 스위스에선 데비 부부가 폭포가 있는 줄 모르고 위쪽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다 갑자기 사라져 폭포를 발견하게 된 데서 그 이름을 따왔단다. 폭포 앞에 서니 근수 특음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오르는 모양인데 뭘 보니까 맞아요? 내가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아까 내가 하를 다 못 풀고 왔죠. 사람들의 웃음이 터지건 말건 근수의 특음 시작! 라시 도레미포 솔라시 도! 그날 이후 근수는 차칭 옥타브를 투금했다며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전해집니다. 그리요. 데비스 폭포의 맞은편에 있는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로 볼 수 있는 동굴이 나타나는데 동굴에 무슨 뭐 캐러온 같잖아 우리. 좁고 험한 이 동굴은 폭포의 물로 인해 침식된 종유 동굴로 네팔에선 굽터세르 마데브 동굴이라 부른단다. 두 남자 조심조심 미끄러지지 않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보물 찾기라도 하는 양 우성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진짜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오예. 여기 진짜 뭐 있다. 그가 꺼내든 것은 바로 누군가 버리고 간 샌들 한 짝. 아니 나는 이거 보고 우성이 하는 게 그렇지 뭐. 아니 이렇게 있었다니까 이렇게 있었다니까 뭐 버튼이 딱 나와 있다 이거 오예 뭐 발견했다 이제 샌들 이제 오히려 근수가 우성을 찾아와야 하나? 진짜 아 난 진짜 여기서 무슨 대단한 보물을 발견해서 그냥 순간 진짜 로또 한 방 맞았는지 알았다. 그래서 조리가 나왔지 뭐. 한 사람이 겨우 친할 수 있을 정도로 좁고 험한 길을 따라 점점 들어가는 두 남자. 동굴이 예사 동굴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거. 한참을 따라 들어가니 툭 트인 동굴 내부가 나타난다. 이곳에선 자연의 신비 종유석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데 근수가 감상하고 있는 건 바로 우성의 머리싹. 나 사과 마셨나?